모델 한혜진이 배우 이수연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언급했다. 14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한혜진과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 한혜진은 지난해 MBC 연예대상 우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혜진은 제가 진행을 보다가 수상을 하러 나갔는데 걸어 나갈 때는 안 떨리는데 마이크 앞에 서니까 떨렸다라고 털어놨다. 한혜진은 연예대상 진행자로서 선미의 가시나 무대를 펼쳤다. 한혜진은 진행만 하는 줄 알고 하겠다고 했는데 오프닝 공연을 하라고 하셨다. 오프닝 공연을 해야 하는 걸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혜진은 잘 못 추는 정도가 아니라 댄스 선생님 찾아갔을 때 선생님이 저를 거의 포기하려고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혜진은 나 혼자 산다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전현무와 이시연, 중썸을 타고 싶은 사람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시연 오빠와 잘 어울린다는 댓글이 엄청 많아서 다시 보게 됐다라면서도 말을 아껴 눈길을 모았다.